네,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목차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Introduction, Getting Started, Tutorial, Guessing Game이 하나 있고, 그리고 Syntax and Semantics 해서 여기서 대략 3, 40개 정도의 주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해서 내용 자체가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쭉 살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약간 수준을 높여서 Effective Rust 해서 또 마찬가지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것도 조금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다 책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데 뭐 영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안 했으면 영문법 강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팀 주피터의 영문법 강좌가 초급 3년차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급 2년차 정도까지 종류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걸 보시고 영어 문법을 완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영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존의 영문법의 양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코딩을 하시려면 영어는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마스터하지 않고는 코딩이 안 돼요. 어렵더라도 하나씩 읽고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보면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첫째,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램. 예. 이게 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Safety, Speed, Concurrency. 요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도 또 같이 좀 봐야겠죠. 세 가지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언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스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글을 쓰는 도구죠. 그죠?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을 쓰느냐 하는 거잖아요. 완성된 글이 하는 역할이 컴퓨터로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로보틱스 제어, 그죠? 로보틱스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아주 세밀한 작업. 컴퓨터 운영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드는 데 쓰이는 도구, 컴퓨터의 아주 구석구석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 다 제어할 수 있어야지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그런 운영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서 C 언어, 여러분 공부를 아직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C 그리고 C++. C나 C++ 같은 것들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러스트도 그러한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 레벨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하이 레벨 언어는 뭐냐니까 조금 덩어리 지어서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스템 언어는 굳이 어떤 연장, 토목공사 연장, 땅을 파는 삽 같은 거예요. 삽과 호미, 뭐 이런 걸로 아주 조그만한 연장으로 땅을 헤집고 어떻게 하는 거고, 하이 레벨 언어는 포크레인 같은 거예요. 포크레인, 불도저 등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이 레벨 언어는 시스템 언어보다도 훨씬 더 일을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가 있지만 대신에 세밀한 작업은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한 언어들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라든가 그리고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다 하이 레벨 언어입니다. 이런 한 언어들은 뭘 하느냐 하니까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죠? 뭐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MS 워드 같은 걸 만든다거나, MS 워드도 사실상 대부분 다 C나 C++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그냥 웹페이지, 웹사이트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성능이 강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반면에 정밀한 작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러스트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이면서도 상당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하니까 러스트는 시스템 언어임입니다. 이면서 is both can be both system language and high level language. 그러니까 REST의 가장 큰 매력이 이런 점에 있죠. 러스트랑 우리 공부할 러스트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불도저나 포크레인처럼 뭐 그냥 일을 자동화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바 이 러스트 언어의 특징이에요. 러스트의 특징. 이거 그리고 학습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CPU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러스트 언어를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초급 3년차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잖아요. 지난 초등학교 시절에 2년간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4년 정도 공부하고, 또 대학 들어와서 한 2년 공부하고,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러스트 학습은 수학 학습과 비슷하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언제 공부하나요? 수학 공부를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산수를 공부하죠. 산수. 잘못 눌렀네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쭉 대학 4년까지 중인데, 대학 들어와서는 뭐 대학 한 1학년, 2학년까지만 공부를 한다고 보면은 2학년. 그러면은 횟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횟수로 따지면은 2년, 6년, 12년, 한 16년 정도로 공부하는 게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보통 대학 졸업사들은 다 16년 정도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죠?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이 정도 시간, 16년까지는 아니라더라도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지 완전히 자세히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자, 그런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하는 건데, 이게 세이프티가 뭐냐는 거죠. 세이프티는 컴퓨터를 여기다 쓰다 보시면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죠. 퍼진다라고 보통 하잖아요. 다운, 퍼지는 현상. 이걸 막는 거예요. 다운을 막는, 을 막을 수 있는 내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죠.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퍼지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막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인데 이거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크레인과 삽을서로 비교한다면 포크레인이 훨씬 더 일을 빨리 처리할 것 같은데, 삽보다. 그렇죠? 그런데 또 조금 달라요. 이걸 뭐라고 비유를 할까요? 비유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일만 한다는 게, 꼭 필요한 작업만 한다. 그죠? 아주 세밀한 작업이죠. 아주 세밀한 작업.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언어들보다도,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언어들보다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C 언어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작업을 하는 이런 언어들,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속도가 훨씬, 이런 하이 레벨 언어들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컴퓨터를 실행하게 되면 얘네들은 꼭 필요한 작업만 해요. 그런데 하이 레벨 언어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뭐 루비, 이름은 좀 들어놓으세요. 나 앞으로 접하게 될 겁니다. 루아, 하스켈, 이런 것들은 다 하이스플 예요. 하스켈이고, 그리고 C 언어와 요 하이 레벨 사이의 중간쯤에 있는 언어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자바. 여기다 일단 적어 놓을게요. 자바는 요 C 언어, 요는 요런 것들과 여기 있는 이 언어들 사이의 중간쯤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죠. 자바죠. 자, 꼭 필요한 작업만 하게 되니까 세밀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속도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으로 구현했을 때와 그리고 러스트로 구현했을 때를 비교하게 되면 러스트가 훨씬 빠르게 컴퓨터 주어진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컨커런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컨커런시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니까 여러 명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컴퓨터 시스템도 컴퓨터 CPU의 동작 원리가 보면 CPU가 한 번에 딱 하나의 일만 하는 것도 있고 한 번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 한 번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컨커런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컨커런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짜장면을 집에서 짜파게티를 끓인다고 가정합시다. 짜파게티를 끓인다고 가정하면 제일 먼저 4분의 1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을 받는다. 다음에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가스레인지에 혹은 조금 하여튼 가스레인지를 합시다. 예, 올린다.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는 가스레인지를 써요. 지금 도시에서는 대부분 인덕션을 쓰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짜파게티 면을 넣고 물을 3분간 기다렸다가 또 양파도 썰어서 양파를 썰고 그리고 후라이팬에 볶고 후라이팬에 짜장 소스와 면과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단계를 밟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물을 받을 때가 있기 물 받는 거 끝나고 가스레인지 올리고 또 하는 거 딱 단계를 하나씩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죠. 가스레인지에 물이 끓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양파를 썰고 한편으로는 짜파게티의 봉지를 따고 한편으로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또 한편으로는 후라이팬을 달구고 동시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컨커런시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컨커런시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상용화되고 한 것들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게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굉장히 특별한 언어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지난 초급 과정하고 중급 1년차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했었잖아요. 이 언어,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우리 공부했었죠. 이런 고급 언어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결국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가 할 수 있는 일을 러스트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스트는 얘네들보다 훨씬 더 어떻단 말이에요? 안전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언어보다 프로그램보다 러스트로 만든 프로그램이 동작 중에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빠르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둘을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경우와 러스트로 만든 경우 러스트가 10배 이상 빠릅니다. 빨리 끝낼 수가 있고 그리고 컨커런시 스피드와 컨커런시는 서로 중복되는 개념입니다. 컨커런시가 되니까 스피드가 빠른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